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지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은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라온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정말로 음식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와 같이 식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보다 저장 능력이나 생산 능력이 뛰어나졌습니다. 때문에 충분한 음식을 먹게 하는 이는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큰 능력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1독서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가 저녁 어스름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양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너희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이 풍요로운 시기에 우리는 오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여전히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주님을 따르는 진리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독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 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사람의 댓글처럼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인간은 원래 그렇다는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서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시기에 하느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새 인간의 모델로 살아가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풍요한 세상 속에서 새로운 삶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멘.